제가 처음에 이제 개척했을 때가 44살 때 했는데, 예, 지금 이렇게 20년이 지났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2003년도 11월 3일 날 처음 부임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3년 11월까지는 저 혼자 한 거죠, 사역을. 그때는 기도원 갈때 봉구도 제가 몰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우리 장로님이 이제 기도 중에 은혜를 받고 오시겠다고 해서 그때는 격주로 오셨어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이제 매주 오면서 이렇게 지낸 세월이 여기까지 되었는데요. 이제 흰머리가 희끗희끗할 정도로 예, 이렇게 많이 세월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호 성도가 누군가 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찾아봤더니 손전숙 선생님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 이제 인터뷰한 거를 이제 저희들이 보았는데 처음에 이제 이분이 17년 교장선생님 하신 분이고 제가 복음을 영접했을 때 너무 예수님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이제 중국에서는 법을 지키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분이 한국에 와서 불법으로 계시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서 슈퍼에 가서 말을 안 한대. 왜냐면은 중국 사람이라고 보고 붙잡혀 갈까 봐. 그 정도로 불법으로 지내지 못한 분이 한국 와서 불법으로 지내는 그땐 모두가 불법이었잖아요. 그죠? 3개월 비자에서 있으니까 그런 이 불안함과 여러 가지 힘든 두려움과 걱정을 늘 약을 드시고 지냈는데 저한테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소개받고 그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 많던 이 주먹같이 드시던 중국 약을 다안 먹어도 될 정도로 마음에 안식이 오고 평화가 오고 그래서 이 좋은 예수님을 목사님 그때 전도사죠. 전도사님 우리 원래 학교에서는요 좋은 일은 남한테 하라고 하는데 이 좋은 거를 내 동생한테 전해도 되겠어요? 나 먼저 그러고 싶다고. 너무 좋은 거니까 우리 가족하고 함께 하고 싶다고. 그래도 너무 지나친 욕심이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하나님 도리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와 내 가족부터 그죠? 가장 좋은 것은 가까운 데서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섭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동생 되시는 손정은 선생님, 박현옥 집사님, 김혜련 자매님, 그리고 손정숙 선생님, 그리고 저 해서 아까 처음 본 조그만 방이 있죠? 거기에서 5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5명이 앉으면은 둘러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조그만 방이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김숙자 집사님 방이 좀 넓어요. 그래서 한 5월 달쯤 글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2002년 7월 달에 이곳으로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18년 전에 우리 동포들의 사정을 보니까 숙소가 없어요. 지금은 모두가 가족으로 나오는데 그때는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왔잖아요. 그죠? 한 가정에 한 사람 나오고 이러니까 혼자 나와서 누구 친척 아는 데도 없고 있을 곳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를 보고 제가 이제 여기가 방이 따뜻하잖아요. 오피스텔이고. 여기 이제 지금은 이렇게 터서 예배당으로 하지만 처음에는 냉장고 있고 에어컨 있고 그리고 또 조리대 있고 세탁기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이 구비된 그때 이때 처음 28년 전에 이걸 짓고 있었어요. 새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2019년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처음에 설립할 때 그때는 손정숙 선생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중국 동포를 알지를 못했어요. 이게 처음으로 우리 동포를 만나고 또 소개해주는 우리 많은 이제 중국 동포를 만났을 때 저는 처음 만난 우리 동포가 전혀 낯설지를 않더라고요. 얘기하는데 어쩜 내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쩜 저렇게 100년 만에 만나는 우리 동포인데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성정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예, 그 솔직하고 좀 과격이 있고 뒤끝없고 뭐 순수하고 이런 모든 성정들이 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는 어쩜 이렇게 아시고 서로 만나보지도 못한 분들인데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게 해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사역을 할때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지 않고 내 옷을 입고 사역하는 것처럼 굉장히 익숙한 현장에서 지금까지 예,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말은 하지 못하지만 중국 동포로 살아온 지 18년이 되는데요. 요즘 제가 어디 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를 이제 잘 모르는 사람, 이제 제가 중국 동포 사역하고 있다고 이제 소개받고는 이래요. 고향이 중국 어디냐고요.
그래서 완전히 중국말 못하지만 중국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중국 동포들은 예수님을 참 많이 모르잖아요, 중국 분들이. 그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에서 가장 처음에 개척해서 중점으로 한 사업이, 사역이 전도예요. 이제 전도에 가장 이제 좋은 접촉점이 되었던 것이 이제 사랑의 집이죠. 이 사랑의 집에 오시는 분들은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또 갔다 오실 땐 이래요. 내 손 잡고, 목사님, 목사님. 그때 이제 어쩌다가 우리 교회를 뭐 이전한다는 소문이 들었는지 그분이, 목사님, 제발, 제발 이 교회 이전할 때, 사랑의 집 바꿀 때 나한테 연락하세요. 나 다시 나올 때 또 찾아와야 되는데, 나 모르게 없애지 말고, 나 모르게 옮기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중국 가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공항에서 전화해요. 왜 내가 왔는데 공항에 마중을 안 나오냐고. 그 이제 갔던 분들이 그랬나 봐요. 한국 가면, 한중사랑교회만 찾아가면 이제 다 도와준다고, 다 편하게 된다고 얘기했더니, 이분은 그럼 내가 한국 가지 하면 그분이 우리 교회 얘기를 할지 알았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럼 찾아오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항에서 그 가방 끌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 이 숙소가 굉장히 이제 전도에 많이 도움이 됐고요. 한 18년, 15년, 20년 전에는 이제 혼자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 되면은 갈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없잖아요. 잡고 있는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모이는데 명절 때 300명 넘게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모이라 하면, 누구 만나야 된다, 그러고 막, 우리 딸 만나야 된다, 뭐 남편 만나야 된다, 이러죠. 그때는 이제 모두가 불법이니까 중국에 다녀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되면은 참 제가 가슴이 아파요. 명절을 맞이해서 오는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제 표정이 막 밝지가 않고, 이렇게 근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위로할까 고민을 하다가 막 인터넷을 찾았어요. 중국에서는 춘절날 어떻게 지내는가 막 해가지고 그 사진을 좀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향수를 좀 달래드리려고 이제 봤는데, 인터넷에 달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달은 중국에서 자기가 북경에서 찍은 달이다 하고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저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 그 사진을 띄웠어요. 달. 그러면서 제가 이 달은 중국 북경에서 본 달입니다. 얘기를 했더니요, 성도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달이 보고 싶어서. 한국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지구 위에 떠 있는 달은 하나인데. 그 달이나 이 달이나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중국 이야기만 나오면 그리운 거죠, 중국에. 오늘 이제 청년부도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외로움과 그리움과 억울함과 서러움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돈 붙여서 보내드렸어요. 그 돈으로 여태까지 여러분들 사신 거고요.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던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성도들의 노고가 지금의 우리 중국 동포 사회를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한중사랑교회를 세운 것은 그냥 나그네, 그냥 외로움을 달래주는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아픈 사연 가운데 마음이 힘들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좋아요. 이것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한국으로 오게 하셨고, 힘들게 하셨고, 외롭게 하셨고, 서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막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그런 환경을 속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째 제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한국에 80만 동포가 있는데, 이 80만 동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사는 것 아니고요. 내 생명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돈 벌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되 이 모든 세상의 절대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한중사랑교회의 신앙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셔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신 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세신자 전도에 가장 큰 몫을 한 것이 수련회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는데요. 2001년도 1박 2일을 할 때는 2001년도 이게 2001년도 2월 달에 설립을 하고 8월에 1박 2일을 갔죠. 그때는 15명, 17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2년도 8월 달에는 30명이 갔어요. 두 배로 되었죠. 그리고 2003년도 안면도 5월 달에 꽃박람회는 180명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2003년도 그 5월에 안면도 축제가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이렇게 부흥케 되는 굉장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시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 1박 2일 여름축제는 이제 다른 교회와 다르게 이 외국에서 나그네 되어 어디 가서 한번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 동포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 이제 각 지역마다 발표하는 시간도 다 드렸고요. 뭐 이제 밤새도록 불꽃놀이 하면서 또 막 놀면서 또 각 방마다 노래방을 이제 들어가지고 보면은 새벽 6시, 7시까지 노래방 그 기계가 쉴 새 없이 계속 그 밤새도록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이렇게 이제 보내는 1박 2일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박 2일 수련회 장소를 이제 선택할 때요. 좀 깊숙한 산골로 가야 돼요. 하루 종일 시끄럽게 하니까 우리가. 인근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이제 한국에 2,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수련장은 우리가 다 다녀가지고 더 이상 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은 그렇게 1박 2일 수련회를 하지 않고 이제 디아스포라 축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억이 나는 것은 2010년도 저희들이 2,500명이 갈 때는 버스가 54대였어요. 그렇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버스에 옆에다가 현수막을 걸지 한중사랑교회. 그러니까 어떤 친구, 나가 가고 있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지금 고속도로에 한중사랑교회 차가 무지무지무지 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전화가 올 정도로 맞은편에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교통편에 문제가 있을까봐 장로님께서 경찰청에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맨 앞에 에스코트, 왜 대통령 어디 가면 막 경찰이 쫙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맨 앞에 경찰 오토바이, 그 다음 경찰차, 맨 마지막에 경찰, 이래가지고 우리를 서울에서 충청도까지 이렇게 에스코트, 호위해서 갔던 게 2년. 갈 때 올 때, 갈 때 올 때. 그래서 제가 한중사랑교회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경찰의 호위를 받고 그렇게 움직였겠습니까?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그죠? 그런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았고요. 2,500명이 가니까 그때 이제 대강교회에서 많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수련회는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초신자나 마찬가지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강교회에 부탁을 했는데 대강교회에서는 청년 100명을 보내줬어요. 청년 100명이 와서 하는 일은 우리를 섬기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면은 처음 어디 가면 가는 길마다 이렇게 해서 어디 있고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안내를 하시고 식사 때가 되면은 전부 다 배식구 앞에서 하나하나 다 떠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우리는 그 넓은 곳에 잔디밭 위에 조마다 교구마다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우리 대한교회에서는 30명의 집사님들이 1,500근의 돼지고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침 10시부터 삶아요. 근데 이제 식당 하는 분이 계시니까 어떻게 삶으라고 이제 시켜주면 그대로 이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이상 그걸 삶아요. 30도가 넘는 여름 대낮에 그 앞에서 에어컨도 없는 그 야외에서 그걸 이제 계속 삶아가지고 또 그냥 삶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썰고 그리고 수박도 100통 정도는 와야 되겠죠.
수박 썰고 떡 나누고 김치하고 상치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상을 차려가지고 100명의 그 청년들이 앉아있는 데까지 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어디 호텔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떡이 오고 김치가 오고 수박이 오고 수육이 오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수육이 간식으로 있다는 거를 이제 어떻게 정보를 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 수육하고 뭐가 어울리죠? 그러니까 예 하얀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뭔가 하얀 물질을 갖고 와서요 뭐 강력 음료라고 하면서 계속 마시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렇게 이제 마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밤이 새도록 알코올과 그 다음에 강력 음료와 그리고 가무와 노래와 한 번도 풀 수 없던 그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가무와 오락을 밤새도 안 주무세요. 그리고 실컷 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간 목적이 뭐죠? 전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 10시부터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까 노란 옷 입고 드린 예배 보셨죠? 2,50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릴 수 있는 강당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마침 그런 큰 이제 야외 모임 장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제 밤새도록 술 드셨죠. 밤새도록 놀아서 아침에 앉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냥 끄떡끄떡끄떡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저분들이 들을 줄 믿습니다. 또 바깥이에요. 이렇게 모여있는 조용한 장소도 아니고 그 야외, 그 넓은 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자신 없죠.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동포들 잘 아니까 들을 수 있는 관심이 있는 이제 얘기를 중점적으로 듣게 하는 거죠. 뭐 중국에서는 어떻고 중국 말만 어때요? 쫑긋하잖아.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어떻고 이러면은 막 모택동 주석에서 어떻고 하면 쫑긋하잖아요. 저 여자가 또 무슨 이상한 말을 하는가 해서 쫑긋쫑긋쫑긋 듣기 시작하게 해서 끝까지 듣게 해서 그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다 들은 이제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2,500명 가까이 되면은 1,000명은 반은 우리 성도고 반은 새신자예요. 그쵸? 그때는 뭐 그죠? 2008년도 10년도니까 그 새신자들이 안 들을 수 없게 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쩌냐면 오 돌이 있다. 오 이건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새신자 결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라 하면은 새로 오신 분들 중에 반 이상이 다 일어나서 예수 믿겠다고 영접을 하면서 아까 그 막 새신자 환영한다 춤추는 거 있죠. 그래서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이제 즐거운 1박 2일 수련회를 다녀가신 분들이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계속 계속 오게 돼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새신자 전도에 열려 있는 새신자 전도에 집중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 지금 지역장 하시는 분들도 다 간증 들어보 그때 내가 몇 번 왔다가 하도 나 전도한 사람 너 그렇게 놀러만 올래? 교회 한번 예배 드리러 와줘야지. 이제 이러니까 빚을 져서 한번 이제 예배 때 와줬는데 예배 때 설교 듣고 아이고 믿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등록하시고 지금도 지역장으로 교구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한종사랑교회 하면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 성경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예, 신앙 초급, 신앙 중급, 뭐 말씀 중심, 성경 연구,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반을 통해서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집사증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자반은 귀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을 도입을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이전에 중국에서나 다른 데서 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가치가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주입식 교육이고 강의식 교육이죠. 한 사람이 계속 얘기 설명하면 앉아가지고 받아 적거나 외우거나 암송하거나 듣고 이렇게 이제 수업이 끝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좀 새로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는 문제를 따라서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게 되고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내 머리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내려오도록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생활에 적용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인데요. 어떤 분들은 야 이건 너무 심심하다.
뭐 이렇게 하냐? 성경을 쫙 해서 쫙 가르쳐야지. 이러면서 한중사랑계는 뭐가 이러냐고 하면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런 분들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판하는 마음으로 한중사랑계에 참여하시면은 평생에 그분은 신앙이 성장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한중사랑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1대1 맞춤형 교육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학습을 우리에게 가장 맞게, 가장 적절하게 여러 가지 단계별로 저희 교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제자반은 매주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매주 나오세요 이랬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어떤 집사님이 아니죠. 그분이 이제 제자훈련을 매주 못 나오셨어요. 격주로 한 달에 두 번밖에 못 쉰대요. 그럼 한 달에 두번쉴때 나와서 공부를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은 계속 공부하러 나오세요. 그때만 해도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분을 공부하러 나오지 말라 할까? 나오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오시는 걸 제가 막을 수가 없어서, 그래도 저기 매주 나오세요 했더니, 난 일자리를 바꿀 수 없어요. 나는 격주로 2년을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데요 했는데, 본인이 격주로 2년을 하면, 이렇게 목사님이 마음이 약해서 졸업장 줄지 알고, 진짜 격주로 2년을 했는데, 제가 졸업장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매주 하세요 했더니,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매주 이제 해가지고, 3년이나 제자훈련을 공부해서 저기 졸업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또한 성경 암송을 하죠. 근데 남자분들은 그래요. 성경 암송이 안 된다고. 남자분들이 왜 성경 암송을 못하는지 아세요? 술을 너무 드셔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술하고 성령 충만은 반대되는 거죠. 그러므로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은 암송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술 쪽에 가 있어서 굳어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성경 암송하는 것만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암송 안 하면 졸업 못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년간 제자훈련을 한 경험이 있잖아요. 아우, 담임 목사는 안 된다면 졸업을 안 시키더라. 이제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이분이 이제 졸업하고 싶은 마음으로 3일 청가를 냈대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은 술을 안 먹고 계속 그 성경 구절을 10개만. 첫날은 전혀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튿날 되니까 조금 되고 이제 죽기 살기로 3일째 계속 성경 암송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걸 경험하고, 목사님, 되네요. 그래서 이제 성경 암송을 우리 교회에서는 하는데 한다는 거는요,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훈련이죠. 우리가 세상에 바쁘고 일한다고 바쁘고 늘 바쁜데 주님 앞에 집중 안 하면 성경 암송 안 되잖아요. 그걸 이제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제 성경 저희는 학습을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야지 바른 신앙을 하게 되죠. 어떤 분은 그랬어요. 이제 초기인데요. 한국에 오니까 낯선 남자가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중국에 남편이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애인을 했어요. 그리고 동거를 했어요. 살림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동네 사람들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숨겨서 있는 일이 아니라 공개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에게 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 그러면 되는가? 그리고 이제 설교도 계속 이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애인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분이 중국에서 결혼한 남편은 어떤 분이냐면 좀 모자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엄마가 너밥 숟가락 하나라도 든다, 너 빨리 시집 가라 해서 빨리 시집을 보냈는데, 조금 넉넉한 집에 간다고 갔는데, 이 남편이 집은 약간 넉넉했지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제 그런 남편하고 살다가 한국 와서, 정상적이고, 세련되고, 스마트하고, 또 얼마나 친절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살림을 하면서 헤어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은 되고, 우리 교회 오니까 계속 말씀 앞에서 자신이 부끄러운데, 이런 갈등하는 사이에 신천지에서 이분한테 접근을 했어요.
거기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그런데 다니지 말래. 여기 오면은 이 공부만 하면 축복받고 막 그렇게 가지고 이제 끌고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 가니까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이단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주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쫓아가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그 사람하고 살림하는 데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그냥 성경 달달 외우고 전도하면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거기 세뇌되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단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 성경 학습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자반 사역반 하고도 이단에 가는 사람이 저는 18년 사역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쉽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2단으로 가고 다단계로 가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쉬운 길이 아니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옆에 교회 15년 구형받았잖아요. 성폭행해서 20대 초반 막 그런 여자 아가씨들을 청년들을 처녀들을 성폭행해서 15년 구형을 받았고요. 교회 돈 100억을 가지고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라의 재판을 받고 죄수복 입고 손 묶여가지고 감옥에 있는 분이 저기 바로 옆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4단계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것도 2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단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딴 사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또 공부하러 가자고 하는 분들은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한중사랑교회 여러분들 열심히 출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율법주의에 굉장히 많이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특히 율법주의에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내가 배운 율법으로 당신 이렇게 당신 맞아 틀려. 막 정죄를 많이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자가 던지라 하죠.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성도가 바른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 아래서 내가 죄인인 것이 생각이 나요. 날마다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죄가 안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엄청 잘 보여요.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복주의도 바른 신앙이 아니죠. 복달라고 쫓아다니다가 기복주의를 쫓아서 가는 사람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에서는 바로 복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내가 당신에게 복준다 이 말 담임 목사 못해요. 누가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낫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말하는 것은 이단이 감히 그럴 수 있지 정상적인 신앙인은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중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아주 매료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은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저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푼 기적이지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회에서는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만 매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매여가지고 사역하면 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고요. 굉장히 부분적인 아주 부분적인 사명밖에 감당하지 못하고요. 대체로 은사를 행하는 많은 분들은 좀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에서 하는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 말씀하죠. 17절에는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아까 그 에베소서 말씀도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예,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자, 누구처럼 자라가는 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장성해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핵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5대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사역을 위하여 매진해 나가는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좋은 교회이고,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지금까지 그것을 하기 위하여 애써왔기 때문에 참 많은 중국 동포교회가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줄어들고 하지만,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교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건강한 신앙인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화면에 봤지만 중국의 교회, 여러 교회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서 설립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저는 평신도들이 가서 뭘 할까 싶어가지고 조금 제가 가서 뭐 교회 할 거예요 하길래 저는 뭐 아 그러세요 하고는 기대도 안 했는데요. 1년 후에 전화가 왔더라. 목사님 와주세요. 갔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막 처소를 몇 개씩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거기 있는 성도들이 엄마같이 한대요. 아, 나 이 집사님 엄마처럼 챙겨준대. 유모가 자식을 기름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들 말씀을 머리로만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 몇 년 됐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어, 내 말 들어, 줄 똑바로 서 하고 훈계하고 교육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가장 하층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 성찰해서 내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닮아갈 때까지 우리가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너무 환상 보지 마시고 너무 꿈에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